이번 시간은 남녀궁합 준비했습니다. 남자 1990년 1월 25일, 여자 1990년 5월 30일 생입니다. 아우,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끊이지 않겠어요. 도화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천인간에 꼬시고 만인간에 입히고,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상이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남자의 그런 이상형이다.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스러움도 있지만 굉장히 좀 부드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남자하고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막 웃음이 나오고 서로 그냥 뭐 깨가 막 쏟아지는, 깨가 뽑듯이 아주 고소하고 그러네요. 되게 좋아요. 친구인데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연인이에요? 아직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네. 근데 지금의 느낌은 굉장히 그냥 좋고, 뭐 야 뭐 어쩌저쩌고 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같이 뭐 그런 기운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왜 남녀간에 어떻게 친구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친구로 갔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 기간이 좀 달라서 뿐이지 그거는 확정되어 있어요. 친구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왜냐면 둘이 너무 잘 맞고, 또 서로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되게 좋아요. 기운도 이렇게 서로가 친구 같지만 연인의 어떤 그런 느낌도 새록새록 조금 싹트기 시작한 걸 또 느껴지고, 그래서 뭐 남들이 보거나 어떤 뭐 봤을 때는 친구다라고, 본인들도 친구다라고 이제 할 건데 굉장히 좋네요. 잘 맞아요. 그리고 또 둘이 결론은 잘 맞는다. 둘이 예,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사주 명리를 이렇게 풀면 또 뭐 남녀의 뭐 띠하고 뭐 음양호 뭐 이런 거에서도 뭐 안 맞다, 무슨 살이 뭐 부딪힌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신점으로 그냥 이렇게 나온 대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둘이 잘 맞고, 궁합상 친구보다는 연인으로 발전할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 좋네요. 이뻐요. 둘 다. 여자분도 굉장히 이뻐 보이고 남자분도 굉장히 서글서글해 보이고, 까칠하고 막 이런 성격보다는 좀 부드러운 남자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남자를 또 좋아하고요. 부드럽고 이런 남자 뭐 이러면서 남성적인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상형에 꼭 맞춰서만 그 사람하고 또 이 발전이 되진 않거든요. 얘도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이상형 진짜 아니더라도 서로 만남을 유지하다 보면 서로 좋아져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럼 뭐 좋습니다. 남녀궁합상 서로 발전할,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발전을 한다면 네,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오래 갈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 서로가 둘이서 결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 결혼 가능성의 얘기, 그 퍼센트를 두고 얘기한 건데, 네. 연인 사이로 또 결혼 그런 상대로도, 근데 여자분이, 남자분은 그냥 그렇거든요. 남자분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뭐 염려스럽고 뭐 두려워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이성의 또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녀궁합상 뭐 연인 사이로 발전한 가능성,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인 아니에요? 또 둘이? 되게 좋은데?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네. 났었는데 그래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 그게 거짓말만은 아닌 게 네.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친구로서는 막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약간의 좀 새록새록 그런 기운도, 그런 느낌도, 막 그런 에너지도 지금 샘솟고 있거든. 그래서 그건 좀 기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전한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자분이 소녀시대 유나. 유나 씨요? 네. 남자분은 가수 겸 배우 이준호입니다. 네. 이준호 씨하고 유나님. 뭐 유나 씨는 알아요. 네.
이쁘게 생기신 분, 키도 크시고, 이준호 씨는 누군지 잘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드라마 아예 안 보시죠? 네네, TV 드라마 같은 건 전혀 안 봐서, 예능계는 제가 잘안 봐요. 아무튼 두 분이서 굉장히 좋다, 잘 맞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